일이든 사랑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과도 쉽사리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내를 비춰야 할지 잘 몰라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집착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패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패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의 패턴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한 감정을 긴장감이나 적대감 뒤로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관계로부터 도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서로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문제가 상사에게 있든 연인에게 있든 본인에게 있든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일이 터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일이 난데없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일이 없는 양 그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론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겪기도 하는데요. 영혼이 어두운 밤은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대개는 예상하지 못할 때 경고 없이 찾아오죠. 사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만 이런 역동적인 소용돌이에 끌어당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완벽해 보이고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변화를 갈망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불운이 닥치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오늘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영혼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야겠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련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덮치듯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인생에서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장애는 더 큰 패턴이 일부이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길은 바로 이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길일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가져다 줍니다. 컵에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듯이 감정이 도구상자를 완비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수도꼭지에서 변화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변화의 수도꼭지를 튼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생의 무엇을 선사하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목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몹시 두려운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어두운 밤을 수없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이죠. 최초의 경험은 그만큼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크게 상처받았는지 이유를 깨닫고 나면 뼈아픈 경험은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영혼이 어두운 밤이라는 이정표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 나는 분명히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영혼이 어두운 밤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는 용기 백배해져서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노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경험을 이겨냈으므로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정체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수년, 심지어는 평생도록 허우적되게 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모두 잃거나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통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몸 안에 성령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의학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세포가 치유와 재생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왜 우리의 몸은 시들고 소멸해 가는 것일까요? 이른바 중년을 거쳐 100세를 향해 가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화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기능이 멈추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죽음이 원인을 밝힌 의학 연구들은 이런 상식적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건강백과사전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조직, 세포의 변화라는 항목은 이렇게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생체기관이 노쇠함에 따라 기능을 잃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사하면 할수록 노화에는 다른 요인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건강백과사전에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퇴하는 이유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도 노화라는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체가 점점 더 약해지는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적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와 의학자를 포함한 학자들도 인간이 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에는 대략 5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세포가 평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를 고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대체하고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의 재생 현상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세포와 심장세포로 이들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영적 자질과 가장 밀접한 두 기관이 세포들입니다. 이들 기관이 세포에 재생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지긴 했지만 뇌세포와 심장세포들은 워낙 튼튼해서 평생 견딜 수 있을 정도이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재생 능력이 발휘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체의 장기와 뼈, 그 밖의 조직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수소, 질소, 산소, 탄소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소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문자 그대로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 몸을 짓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가 모자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약물이 오남용과 오진을 제외하면 65세 이상이 성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죽음의 원인은 심장병입니다.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통계일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누구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심장 기관의 정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진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은 인체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장기 중 하나로 오랫동안 훌륭하게 제 몫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활동이 필요 없을 만큼 견고한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가 어째서 고작 몇십 년 만에 동작을 멈춰버리는 것일까요? 현대의학은 심장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콜레스테롤과 식습관에서부터 환경독소와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요인과 생활 양식에서 찾습니다. 이를 화학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들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생리적 요인이 발생하는 이유조차 규명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심장이 기능 이상으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활 양식이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 우주와 소통하는 강력한 언어로 묘사한 보이지 않는 힘, 곧 인간의 감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감정들 가운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연구들은 생명체가 스스로 자기 신체의 소멸을 이끌어 간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 즉 마음의 상처는 심장 질환이 원인으로 흔히 규정되는 긴장, 염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신체 상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좌절감, 불안,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심장에는 악영향이 미쳐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와 불안감이 고혈압과 두통, 심지어는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수위를 낮추면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부정적 감정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치유하라는 일종의 경종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몇 달, 몇 년, 심지어는 평생을 지낸다면 화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과 좌절의 고통을 통해 스스로 상처내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실과 좌절에 대한 극심한 감정적 반응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수많은 문서와 영적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몸은 우주의 원소로 만들어졌지만 몸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은 몸으로 전이되어 각 세포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일반적인 수명으로 여겨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치유되지 않은 영혼의 상처를 몸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 혹은 애착을 느끼는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상실과 실망과 배신으로 가득한 일생은 가장 강인하고 가장 튼튼한 신체 기관인 심장마저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끔찍한 것도 있죠. 어느 사회든 어느 문화든 모든 창조신화들은 영혼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더 큰 영혼의 공동체를 떠나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하는 뿌리 깊은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분리되어 홀로 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삐걱대는 가정과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쓰라린 지난날의 추억을 곱씹곤 하죠. 돌이킬 수 없는 시절과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영혼의 고통을 달래려고 일종의 마취제인 술과 약물에 기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길을 향해 큰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죽도록 아프게 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쇠퇴와 소멸의 길이냐, 치유와 활력이 길이냐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지혜와 사랑은 기묘한 방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상처가 깊고 고통이 클수록 감정의 농도는 짙어집니다.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사랑의 깊이와 능력도 증가되는 것이죠. 용서도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선택에 따르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척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전통에서 세상을 한 대 묶는 접착제로 묘사한 사랑의 힘은 이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은 우리 사랑하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과 시련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묻지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한결같죠. 바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며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려면 사랑을 우리 삶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비결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장 심오한 지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와 지혜의 경험은 자연스러운 순환 주기의 일부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므로 일어난 일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순환을 바라보는 초점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든 도망치고 싶든 어떻게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을 때는 그 감정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에서 비롯된 상처이든 우리 안에는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경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 곧 우리가 느끼는 방식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뜻 삶의 사건을 새롭게 느끼는 척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서양의 과학자들은 고대인이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했던 미묘한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은 주변 세상이 일종의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제안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한 믿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믿음과 경험 사이의 이 같은 관계는 이제 21세기 최신 이론들에 의해 확고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긍정적인 믿음뿐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사와 공감, 사랑같이 생명 친화적인 감정은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이로운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여움과 미움, 질투, 분노 같은 생명의 해로운 감정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가 등 유해한 조건을 유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힘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열쇠가 이 미묘한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열쇠는 삶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게 하는 비결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